파충류, 양서류, 절지류, 등강류 다 해서 이제 100여 종의 천여 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호주에서 온 도마뱀인데 이 친구는 이제 꼬리가 가시로 되어 있어. 이 밤에도 있거든요. 오, 잠깐만, 뭐야 이거? 얘는 이제 보아뱀이라고 스케일리스 뱀이라고 비늘이 없는 뱀인데 이제 색깔도 엄청 이쁘지 않나요? 자세히 보시면 얼굴도 똘망똘망하고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무늬도 너무 신비롭고요. 오, 잠깐만, 이거! 이제 타란툴라라는 거미인데요. 어디 있어? 이제 흙속에 파고들어가지고 사는 습성 때문에 얼굴 보기 참 쉽진 않아요. 타란툴라는 다 독이 있어요. 물리면 위험해가지고. 근데 왜 키우는 거예요? 이제 파충류랑 다르게 털도 복실복실하게 있고 또 먹이먹는 모습도 멋있고 이제 귀여워가지고 이제 진에도 독이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이제 지면들이라고 곰벌레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녀석들을 등강류라고 부르는데요. 생김새도 그렇고 작은 다리로 기어다니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파충류, 양서류, 절지류, 등강류 다 해서 이제 100여 종의 천여 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다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고 키우는 거라 문제 없습니다. 얘네들은 야생에서는 이제 서식하는 그런 공간이 넓지 않아서 저는 좁은 공간에 이제 온습도나 딱 정확하게 맞춰주면 더 안정감을 느껴가지고 무엇보다도 애들 먹이가 제일 중요해서 쥐인데요. 뱀 먹이로 쓰고 있어요. 이제 이건 등강류 밥으로 주는 물고기 사료인데요. 키우고 싶었던 게 강아지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옛날에 강아지한테 물린 트라우마 때문에 못 키우시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른 동물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이제 동물원에서 본 도마뱀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파충류샵에서 알바도 하면서 돈을 좀 마련했고요. 저 혼자 여기서 사육하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고객이 똥 쌌어. 귀엽게 되게 작네요, 되게. 얘는 제가 직접 번식한 개체라서 그렇게 번식한 애들이 한 8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곰벌레는 검은 색깔이거든요. 잠깐만, 색깔이 약간 흰색. 산에 가서 곰벌레를 잡았게 되었는데 보니까 돌연변이로 하얀색으로 있는 곰벌레더라고요.
아니 빨리 좀 가서 봐봐.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저 뱀 들고 막 좋다고 색깔이 이쁘다고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얘는 정말 딴 애들 밤새 공부할 때 똥 치우고 먹이 주고. 얘는 고등학교 수학여행도 안 갔거든요. 왜요? 물 안 버리면 애 죽어가지고.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변함없이.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제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녀석들과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수동물학과로 진학했는데요. 항상 녀석들과 함께하면서 사육사의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